스트레치 기부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릴리스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 오른손 한 손으로 클럽을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백스윙을 이렇게 백스윙 동작을 취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손이 항상 헤드보다 먼저 지나쳐 가는 느낌을 계속 느껴보시는 거예요. 자, 손이 항상 헤드보다 먼저 타겟 쪽으로 가도 어느 순간에 피니시 오는 지점에서는 손보다 헤드가 먼저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이 느낌을 한번 자연스럽게 계속 동작을 해보시다 보면은 계속 손이 먼저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는 손보다 헤드가 추월을 해서 지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정확한 릴리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가볍게 클럽 하나 드시고 손이 먼저 지나간다. 손이 먼저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피니시를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느낌을 가지시면서 한번 가볍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